요즘 화창한 날씨에 야외 활동 계획한 분들 많으실 텐데요. 눈과 귀를 즐겁게 할 도내 다양한 전시와 공연 소식을 장원석 기자가 소개합니다. 대청호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문이 문화재단지. 대나무로 엮어 만든 거대한 물방울이 놓여 있습니다. 고향을 떠나 삶을 이어온 문이면 수몰민들의 고단한 여정과 애환을 함축적으로 담아냈습니다. 전시장 내부로 들어서자 조명이 꺼지고 천장에는 물이 가득합니다. 마치 물에 잠긴 집을 걷는 듯한 느낌으로 대청호 수몰민들의 이야기를 공간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대청호 환경미술제 물의 시간과 연기한 청주 시립 대청호 미술관 상반기 기획전 물의 공간. 43년 전 댐 준공으로 일상의 추억이 물에 잠긴 시점부터 현재까지 대청호의 시간과 공간을 담아낸 전시로 13명의 작가는 지속가능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고민들을 작품 속에 담아냈습니다. 실내 같은 경우에는 물의 공간이라는 주제로 물이 가진 공간각적인 그런 측면을 주목하는 전시이고요. 물의 시간 같은 경우에는 시간 속에 주목을 해서 대청호의 오늘을 바라보고 물과 자연에 대한 의미를 되새겨보는 이번 전시는 오는 7월 16일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6.25 전쟁 직전인 1950년 4월 환갑을 맞은 김 씨의 집에 세 딸과 며느리 등 9명의 여인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환갑잔치 대신 경치 좋은 곳으로 화전놀이를 갈 준비를 하면서 각자 숨겨왔던 이야기들을 밤새 꺼내가며 울고 웃습니다. 화전놀이라는 아주 재밌고 섬세한 노래를 통해서 바깥 상황은 어지러운데 그 안에서도 여성들이 힘을 내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청주 민속예술제가 이립 청춘을 주제로 청주 민예총 소속 11개 분야 예술가들의 다채로운 공연과 전시를 선보입니다. 특히 올해는 예술제 30주년을 맞아 아카이빙 전시와 토론회를 통해 지역 예술이 나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보는 자리도 마련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또 그 후의 30년까지 그 뭔가 내다보는 신구의 예술가들이 서로 조화롭게 함께하는 그런 민족예술제를 준비했습니다. 청주민속예술제는 청주예술의 전당 1원에서 오는 14일까지 이어집니다. CJB 장원석입니다.